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06-1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자, 제가 어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한요 정도 있을 때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있다. 뭐 조만간에 뭐 거래량 동반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한 슈팅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어제 바로 나왔어요. 예상보다 좀 빨리 나왔던 흐름인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추가 상승 뭐 물론 가능할 것 같고, 오늘 뭐 보합 강보합 정도로만 유지를 해줘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3일선 지지를 받고 또 다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원인은 사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래서 뭐 이런 뭐 국제 백신 연구소 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 백신 네팔 삼성 둘이 뭐 요런 이슈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요런 뭐 코로나 백신 연내 개발 선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급부상되면서, 그리고 6호 119에 대한 어떤 강한 자신감,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mRNA 백신에 비해서 지금 현재 6호 119에 있어 장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보는데, 사실 올리는 거는 이게 세력 마음입니다. 세력이 참이 어쨌든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요런 명분을 통해서 이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건데, 어쨌든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흐름이 좋았고, 하락장에도 요렇게 지금 저점을 좀 올려가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라는 자체가 저는 예사롭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도 흐름이 너무 좋아서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 이제 슈팅이 어제 나왔고, 한번 오늘 2차 슈팅 나왔고, 현재 흐름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횡보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올려줄지. 오늘은 근데 조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또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뭐, 그 기대감은 그대로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3분봉상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1분봉상으로, 1봉상으로 3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 홀딩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차익 실현 하신 분도 뭐, 충분히 뭐, 그래도 저는 뭐 좋은 매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판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4만 원 돌파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잘 나와주고 있고, 지금 뭐 3일선이나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저는 뭐 홀딩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상으로 슈팅 나왔고, 월봉 좋죠. 그래서 이런 뭐 백신 데이터, 백신 그 6호 119에 대한 백신 데이터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굳이 저라면 굳이 뭐 조금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바이오로직스 향후 뭐 그런 6호 119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콜로라 백신 네팔 삼상 뭐 등등등등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계속 뭐 저는 지금은 조금 더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볼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뭐 이렇게 해갖고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뭐 비중을 축소해갖고 뭐 요런 지점에서 뭐살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구간에 잡으신 분들은 뭐 후근하죠 사실. 그래서 뭐참 그런 매매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 좋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로익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욕심을 가지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건 뭐 사람 욕심은 뭐다 다른 거니까요. 예.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유바이로익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웹사이트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면 이렇게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그런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이제 합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인데요. 일일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저희 소장님께서는 한 오전 7시부터 해갖고 미국 시황에 대한 부분이랑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십니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추천 종목이 뜨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수익을 얻게 되면 이제 목표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트랑 호가창으로 이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좀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 있으니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AP 투자 연구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이런 혜택들을 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